살아 살아 돈만대도 많대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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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속물 마른 직선에서 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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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살짝 앉은 한숨 I live for love. 오늘 드디어 이제 바자를 갑니다. 근데 어젯밤 심을 더 쌓아가지고 이제 한 시간 뒤에 나가야 돼요. 브이로그를 찍으니까 뭘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오늘 저는 스위스를 갑니다. 아무튼 스위스에 가기 때문에 브이로그를 찍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요. 그냥 사실 짐은 어젯밤에 다 싸놔가지고 보시면 여기 신발, 그 다음에 위생용품, 그 다음에 옷, 책, 액세서리, 보조배터리, 선글라스, 블루투스 스피커, 카메라 배터리. 이거는 회사에서 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일정을 정리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네, 그래서 메인은 저는 아트바젤을 가서 아트바젤을 보고 인터뷰 등등을 하고, 그 다음에 리기산, 그리고 뭐 아무튼 등등 위지엄 등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이 카메라는 사실 지금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파악할 겨를이 없네요. 오케이, 다 챙겼어. 다녀오겠습니다. 와, 공항이 텅 비었어요. 아니, 저 2017년에 유럽 여행 했을 때도 암스테르담이 이제 유럽의 허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환승 한번 했었고, 지금 이제 13시간 반 비행하고 이제 바젤 환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Welcome to Basel. Your seatbelt signs have been switched off. You may collect your belongings from the luggage bins. Please be careful. Basel, Basel, Basel. 도착. 이쁘다. 바젤. 네, 왔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이제 한 4일 동안 지낼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뭐 먹고 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나가려고요. 밖에 보니까 엄청 시끌벅적해서 밖에 나가서 밥 좀 얻어먹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이제 내일도 잘 준비하고 짐 세팅하고, 거의 뭐 옷밖에 가져온 게 없어서 옷 세팅하고 그러고 잘 것 같습니다. 일단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금 앞에 뭘 먹으러 나왔어요. 제 생각보다 굉장히 좀 조용하고 좀 시골 도시 같아서 이제 정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맥주, let's go. 오케이. 그냥
너무 맛있겠다. 정말 아트바젤에 가서 재밌게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를 전에 한번 찍어봤는데 너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아, 보질 않아가지고. 아, 뭐 이렇게 하나만 뭐 되겠죠? 예. 네. 이틀차고요. 오늘은 아트바젤 처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왜 스위스까지 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트바젤은 이제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이제 세계 최고의 아트페어고, 제일 오래됐어요. 세계에서. 그래서 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제가 한국에서는 아트페어를 몇 번 가봤는데, 해외에서 오면 꼭 아트바젤, 그러니까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아트바젤을 제일 먼저 가고 싶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짬을 내서 좀 먼 길을 오게 되었고요. 뭐 워낙 제가 아트를 좋아하니까 아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축제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They have a whole lot of research. They have a whole lot of research. Where is it? This is the Atbazel. Quex, Quex. 여기가 홀2라고 해서 여기는 디자인 마이애미라고 해서 가구 페어가 열리고 음흠. 저쪽에는 이제 메인 아트 페어가 열리고 아마 여기가 얼리미티드라고 해서 좀 크게 여러 가지 작업들이 열리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도 작업이 있는데 형 로렌스 와이너다. 로렌스 와이너 그 우리 봤던 거 어딘지 모르겠다 작업이. 아 인터랙티브구나. 어딨지? 왜 형 어딘지? 아니요. 옛날 루도파 백화점 명동에 있었다. 카소 카소 피카소. 더 호사. 아 귀여워. 아 한참 찾았네 한참. 국수 누들이랑 살 차가운 건 줄 알았는데 따뜻하네. 국수랑 하려고 해. 안녕하세요.
아니, 탁구대가 저희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스포츠. 누가 선이고 누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대요, 이것만 보면. 그 설명에서 사실 세장 같은 거 얘기하긴 하니까. 네. 네가 여기 왜 있어? 지금 아마 전파상에 있는 TV를 쭉 놓고 40 Found Facts라는 재밌는 현대미술.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거. 키우고 싶어, 얘. 이렇게 디자인 마이애미에서는 가구들이랑 조명 이런 거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구치 이제 아카리인 것 같아요. 바이엘러 파운데이션 바이엘러라고 이제 전설적인 컬렉터셨던 바이엘러 씨가 설립한 미술관입니다. Oh my god. 엄청 큰 칼도. 몬드리안이 하나의 작품이죠. 못 걷습니다. 근데 역시 심플하게 좋은 것 같아요. 밖에 안 쓰여 밖에. 뭐. 전유물주다. 맞다.
브이로그 형 장면을 선물해 주시더라고, 누군가는. 좋아, 내가? 삼성 갤럭시 재밌게 논다? 손에 꼽을 만큼 멋있죠. 네. 영화배우 같은. 방금 무서운 상상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전 늘 해요, 그 상상. 모두가 예상했듯이 또 라면. 네, 3일차고요. 오늘은 콘스트 뮤지엄이랑 비트라 뮤지엄이랑 또 미술관입니다. 비트라 캠퍼스 의자 보러 왔습니다. 이 카펫을 너무 간절해져요. 와, 저거 저희 런이라는 뮤직비디오에 저런 데에서 이제 노는 게 나와요. 저런 카펫 뭔가 그냥 가 된다고? 무서운데? 아, 너무 뜨거워, 일단. 갈게요. 오오오오오오! 오! 야, 씨! 야. 야, 알았어. 미안. 오, 씨! 오오오오! 씨! 아, 예. 아, 이 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 씨! 아! 아! 아, 여기 매트가 있었어. 아, 그냥 내려왔네, 이거. 억울해서 다시 합니다. 억울해서 다시 해요. 다시 합시다. 되게 재밌던데? 기어지! 와! 몇 회차? 3회차잖아요. 매트 있는 게 훨씬 더 재밌나요? 그럼요.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출발. 아니, 맨날 먹고 노는 브이로그 보면서 되게 이거 뭐 하러 보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찍을 게 이거밖에 없네. 좋네요. 한국이었으면 에어컨을 좀 더 세게 틀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 여기 약간 피지? 와, 캔벌룩? 응? 진짜 캔벌룩 안 돼? 캔벌룩. 여우랑 뭐 몇 개 샀습니다. 쥐, 뱀, 뭐, 새, 뭐 이런 거. 안 좋다다가 뭐가 만들었는지. 죄다 노출 콘크리트네요. 공장 의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이에 이제 엄청 신경 쓰이는 이케아 가방이 있어요. 좋아하는 나카시마의 조지 나카시마의 코노이드 벤치. 1960년대네요. 여러분, 굉장히 속보인데요.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의자를 만들어서 비트라 뮤지엄에까지 전시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크리스, 보면 연락 줘. 대단하구나.
지금 이 의자는 SOS를 외치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네. 죄송합니다. 비상상황의 경우에 하나씩 옥수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의자입니다. 의자 진짜 많다. 의자 풍년이에요. 평생 앉아도 다 못 앉습니다. 블랙은 확실히 제 취향이 아닌 게 좀 차가운 것 같아요, 확실히. 저한테 왜 그래요? 시청입니다. 자막 달기 귀찮아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는 쿤스트 뮤지엄 바젤이라는 바젤 미술관입니다. 유럽에서 많이 보이는 이렇게 가운데 중정 같은 곳이 있고, 지금은 피카소랑 엘그레코라는 사람의 2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피카소 엘그레코. 피카소도 그런 데 가서 이제 엘그레코에 들어있는 묘사를 했나 봐요. 똑같이 따라를 하고, 그리고 특히 초상을 엄청 좋아했고, 청색 시대랑 그 장미 시대에 엄청 더 많이 되게 따라했어요. 여기가 엄청난 사이즈의 프랭크 스텔라라는 작가의 캔버스가 걸려있네요. 프랭크 스텔라는 이렇게 잘라진 쉐이프트 캔버스에 여러 가지를 실험하신 그런 미국의 예술가입니다. 아름다운 칼더의 조각이 있네요. 나무 같네요. 이 피카소 그림은 청색시대라 그런지 굉장히 샤갈의 그림과 흡사한데, 청색시대 피카소가 이 1500년대 엘그레코를 많이 오마주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역시 The Things Under the Sun,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나 봅니다. 점점 온가와라의 작품이 4점이 걸려있습니다. 너무너무 귀엽네요. 오늘 저랑 깔맞춤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으로 여행하면서 다시 시간을 돌려서 첫날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 물론 더워서기도 한데, 난 그만큼 되게 치열하고 풍만하게 4박 5일을 재밌게 보낸 것 같습니다. Peace. 오늘은 루체른으로 가서 리기산 하이킹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바젤 SUV역입니다. Let's go, 바젤 스테이션. 날씨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바라바라. 이제 도망가는 거죠. 자, 이 호수를 따라서 했어, 저런 거. 환영. 저 다리가 이제 경주 가면 있는 월성교 같은 건데요. 아니, 몰라요 사실. 저 다리를 건너서 그때 기념품 사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갑니다. 본보야지 생각나네요. 본보야지 원 피오르드.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유명한 뮤노리 새끼를 보고 계십니다. 쟤요, 쟤. 야, 너 크게 될 거야, 나중에. 기죽지 마. 어르신용과 젊은이용이 나눠져 있어요. 하나 마셨네, 얘. 한번 찍이네, 얘. 아, 이게 뭐, 리기산 맞습니까? 야, 좋아 보러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대관령에 도착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교통수단이 발달하는 바람에 드디어 강원도에서 산악열차가 들어섰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연세우유랑 서울우유가 합동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양이 아니라 소잖아. 소떼를 보고 계십니다. 네, 왔고요. 여기가 리기산 정상 리기쿨룸입니다. 나비야, 나비야. 오늘 그리 가느냐. 가끔은 쿨러 가듯도 자전거 바퀴처럼 자직해 있어 오후의 간식처럼 이 작은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아 두 바퀴 위에선 다 사사로운 한낮의 꿈 Feel the roof, smell the truth 멀지 않아 기적은 어떤 얼굴을 해도 지금은 괜찮아 진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땅에서 바른 들 새를 닮은 털 숨처럼 떨기로 해 바람을 따라 코카콜라 올라가는 게 하나밖에 없으면 당연히 내려가는 것도 하나밖에 없는데 일단 루차룸까지 SBB 기차 타고 와서 유람선 타서 산악열차 타고 가서 트레킹으로 걸어 내려오다가 다시 케이블카를 탄 다음 지금 유람선을 타고 다시 SBB를 타고 돌아갈 계획입니다. 한 7개 되는 것 같아요. 앞에 사실은 한국인 아저씨 네 분이 계시는데 케이블카 가서 탄 거예요. 근데 한국인 분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예지도 갑자기 확 뛰시는 거예요. 로컬 가이드랑 같이 형한테 저거 무조건 가야 된다. 큰일 났다 저거 안 가면. 역시 저희가 겨우 탔는데 배가 와서 겨우 탔는데 1분 만에 출발해서 지금 약 1시간 반 단축하고 케이블카도 아까 거의 눈앞에서 타고 저희가 뒤에서 세 번째로 타고 거의 시간을 아끼는 효율의 극단을 보여줬어요. 저는 굉장히 제가 자랑스럽고요. 제가 한국인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이 갈매... 와 이거 전쟁 직전이야 지금 거의. 거의 이거 반제쟁 아니에요? 빵 쪼가리 좀 물라고. 같이 싸우진 않나 보다. 아 근데 왜 안 내려오지? 오리랑... 오리가 먹고 있었어. 오, 오. 낙하.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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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오, 뭐고? 오, 오, 야, 그, 야, 야, 사이좋게. 사이좋게 몰아, 사이좋게. 야, 거의 방금 그 할아버지 그 해리포터 그거 아니었어요? 오리들 봐봐, 쫓겨난 거 보여요? 어. 낙동강 오리. 루체는 오리 신세. 야, 따만. 와 이제 막 볼 거 없다고 막 날라비네 와 따 막 증없다 증없어 그죠잉? 앞에 태극기 보이십니까? 자랑스럽다 excuse me do you know 막걸리? 막걸리? 아 건배 This is 막걸리 Yo, look at outside, bro. Yeah, the scenery is nice. Look at outside. 고슴도치가 있어요. 아, 이제 어둠 쪽으로 들어갔어. 고슴아? 일로 와. 도치야, 도치. 도치야, 일로 와. 안 돼. 안 돼, 가지 마. 라따뚜이야, 나의 소중한 라따뚜이야. 아니 여긴 야생 고슴도치였어요? 연착됐습니다. 연착
비와서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 못 갔던 오즈미스가 가기 위해서 잠깐 파리에 들렸고 정리해서 내일 바로 한국에 갑니다. 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니혼과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라는 어떤 개념 미술의 일종의 시적인 작업들을 보여주는 분들이 같이 놓여져 있는 곳입니다. 3년 반 만에 다시 온 뽕피드 여전히 멋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게 몬드리안 사람이다 역시. 완전 진화 크리스토 파이널. 와, 진짜 부끄럽네. 비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초밤이 연작 하나밖에 없어서 아쉽네요.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배경인 초상 같습니다. 멋있다. 브르델. 피카소 때문에 나중에 빛을 봐가지고, 피카소가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작가라고, 루소와. 날씨가 너무 좋긴 한데, 역시 그래도 서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일단 짜장면이랑, 그다음 닭갈비랑 감자탕. 뭐, 너무 많죠. 지나갑시다, 이제. 집에 갑니다.